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건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대하던 2020년 1월 기준 추천 견적입니다. 아, 1월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이제야 올리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늘 중순에 올렸습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꾸준히 중순에 올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텀이 한 달인 건 동일하고요. 월초에는 올리시는 분들이 어차피 많아요. 뭐 뻘찌님도 있고 뭐 띵님도 있고 다들 견적 좀 짤 줄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거 보고 충분히 참조하시고 중순쯤에 또 밖에 안 든 거 제 것도 같이 참조하고 그리고 사면은 더 현명한 구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순에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월간 견적을 만들면서 변경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타임라인을 목차로 만들어서 표기해뒀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격대의 설명이 언제쯤에 나온지 맨 앞에 보면은 목차로 만들어뒀어요. 이거 1시간 가까이 되는 영상이니까 쭉 다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견적을 눌러서 보시되 하나만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릴게요. 80만원대를 예를 들어 본다 쳤을 때 70만원대와 90만원대 혹은 70만원대와 100만원대를 같이 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아주 인접해 있는 견적끼리는 설명을 어느 정도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비슷비슷한 제품들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뒤 걸 같이 보면은 좀 더 완벽한 설명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뒤를 같이 보라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진짜 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주요 변경사항, 어떤 걸 유의해서 보면 좋은지. 우선 인텔을 유독 선호하는 분들이 계셔서 견적은 진짜 다양하게 만들었지만 열 몇 개가 되는 진짜 추천하는 견적은 노란색 상단 표기에 된 그런 견적들이 진짜 추천하는 견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래요. 쭉 보시면 연파랑이 있고 노란색 진하게 표시된 애들이 있습니다. 이 연파랑 견적은 사실 추천한다고 찍어둔 게 아니라 아 나는 가성비가 떨어져도 꼭 인텔을 가시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견적입니다. 현재 1월 18일 시점에서는 인텔의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CPU 가격이 대폭 올랐어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꼭 인텔 가겠다 하신 분들은 이 연파란 견적을 참조하시고요. 그 외에 대부분 유저분들은 그냥 이 노란색 견적 가격을 보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래픽카드 V2 사건으로 추천 목록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12월 달에도 어느 정도 변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V2를 그냥 다 빼버렸어요. 네이밍이 헷갈릴 수도 있고 이 V2 제품이 단가 장감이 심하게 됐는데 가격도 생각보다 별로 안 내려간 제품이거든요. 뭐 K사전 벤치마크도 아시죠? 소음도 올랐고 온도도 올랐습니다. 근데다가 전원부까지 하향이 됐으니까 기대 수명값도 낮아지겠죠.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아무래도 살만한 값어치를 안 가지고 있다 생각해서 싹 다 빼버렸어요. 세 번째, 삼성 SSD 가격이 폭등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천 제품이 좀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970 EVO 플러스랑 PM98을 많이 추천했는데 그 목록 상당히 많이 빠지고 그냥 970 EVO 그리고 웬디 블루 정도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것도 주의 깊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램값이 등락폭이 지금 매우 큽니다. 아니 하루 만에 만 원씩 바뀌어요. 어제만 해도 8기가 두 개 사려면 91,000원이었거든요. 오늘 얼마냐면은 82,000원, 한 9,000원 내렸더라고요. 또 뭐 일주일 전에는 77,0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워낙 등락폭이 크니까 쌀 때는 그냥 삼성 거 사시고요. 너무 비싸다 싶으면은 대체할 수 있는 메모리를 적어뒀으니까 그 제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알려드리고 이제 각 가격별로 추천 견적을 하나하나 훑어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 장기가 마라톤이 될 거예요. 집중하고 보셔도 좋겠지만 대충 졸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30만원 견적부터 차례로 보도록 하죠. 사무용, 영화, 감상용 30-40만원 견적입니다. CPU는 AMD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2200G가 원래 9만원을 받은 게 지금 11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심지어 이게 마지막 물량이에요. 곧 있으면 단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3200G로 변경을 했고요. 가격은 15,000 차이인데 내장 그래픽이나 아니면 CPU 성능이나 둘 다 한 1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뭐 투자할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소 라이트한 환경이면 3000G를 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돈 조금 더 주고 3200G를 쓰는 거 추천드려요. 2코어와 4코어는 엄연히 차이가 나니까요. AMD 말고 인텔을 보면 9100이 있는데 9100은 내장 그래픽이 있어서 이거 대신 쓸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무려 15만원이나 합니다. CPU 가격이 3만원 차이면 꽤 크죠? 3만원 올랐는데다가 CPU 성능은 10% 정도밖에 안 오르고 외장 그래픽 성능 오히려 내장 그래픽 성능 오히려 20-30% 까지니까 추천하기에는 참 애매한 제품이라서 9100은 넣지 않았습니다. 기본 쿨러 써도 충분한데요. 소음에 민감하시면 RC100 정도 쓰시면 약간 효과를 발휘할 거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도 저번 달과 다르게 MSI A320M-A Pro Max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M.2 슬롯이 있고 그나마 저렴한 A320M 중에서는 쓸만한 제품입니다. 이게 아수스 EX A320M 게이밍이 8,000원 올랐거든요. 10% 넘게 올라가지고 지금 괘씸해서 추천해주기 좀 어려워요. 3200G는 이걸로도 충분하고요. 참고로 맥스랑 논맥스는 M.2 슬롯이 있고 없고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램 슬롯이 2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듀얼 채널 4기가 2개를 꽂으세요. 4기가 2개에서 8기가 하는 거랑 8기가 하는 거랑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이 4기가 2개 쓰는 게 3% 높습니다. 똑같은 용량이라 하더라도. 근데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한 15%에서 20%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무용도는 8기가 하면 충분하잖아요. 4기가 2개 꽂고 쓰시는 건 추천드려요. 내장 그래픽은 2200G랑 똑같은 베가 8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SSD는 웬디 블루 250GB를 추천드려요. 지금 MX500보다도 웬디 블루가 좀 더 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100단위를 넘게 썼는데 아직까지 불량을 본 적도 없고요. 혹은 약간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면 물론 원래 성능 차이는 크지만 체감은 약간 더 높은 거예요. PN982 A 말고 일반 PN982 256기가 이거 57,000원 하거든요. 6,000원 더 주고 이걸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M.2 슬롯 있는 제품 샀으니까요. 보드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W를 넣었는데요. 물론 뭐 350이나 400W 써도 되긴 합니다만 일부러 저걸 넣었어요. 왜? 밑에 출력량이 줄어든 애들도 있긴 한데 얘들은 불량률이 올라가고 사실 따지고 보면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이 500W짜리를 살 수 있거든요. 이 500W짜리는 업그레이드도 차후에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뭐 몇천원 아니면 만원 아끼기보다 요거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것도 불량률 낮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H300 화이트 미니를 넣었고요. 이 케이스가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싸니까 간판도 얇고 사실 조립하는데 약간의 불편함도 있고 마감도 다소 떨어집니다. 근데 왜 추천했어요? 작아요. 전면이 깔끔합니다. CD롬도 쓸 수 있어요. 사무용이 적합한 거죠. 소음도 크지 않아요. 후면팬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제품 넣고 쓰시면은 저 정도 사양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요 사양으로 싹 까지면 좋을 것 같아요. 부품 총 가격은 35만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공임비나 윈도우 라이센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 구매가는 좀 더 높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가격 기준은 샵다나 기준이고요. 저사양 게임, 롤하고 카트 정도는 돌아가요. 아니면 사무용도 엑셀 한글 웹서핑에 적합합니다. 다만 윈도우 7 같은 건 못 써요. 내장 그래픽을 못 쓰거든요. 윈도우 7 드라이버가 안 맞아서.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고 30-40만원 사무용 영화 감상용 제품을 원하신 분들은 이 견적 그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50-60만원 게임을 조금이라도 즐기려면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FHD 60프레임 정도 옵션 타협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PU는 9100F를 넣었습니다. 이 3200G보다 2만원 싼데 불구하고 10% 가까이 CPU 성능은 높습니다. 다만 내장 그래픽이 없어서 앞에서는 못쓴 거예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로 충분하지만 소음 신경 쓰이면 똑같이 RC100 정도 가지시면 되고요. 메인보드는 H310M Pro VD 플러스면 충분합니다. 다른 H310 안 돼요. 뭐 바이오스타 5만원짜리 이런 거 들고 오신 분인데 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가져야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후에 9400까지 업그레이드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 8기가 두 개를 넣었어요. 이번에 왜 4기가 두 개가 아니냐. 게임 중에서 배그 뭐 아니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몬헌 이런 거 있잖아요. 걔들 뭐 6기가 7기가 내면 금방 쓰죠. 그보다 다소 사양이 낮은 게임들도 요새 뭐 4기가 5기가 쓰는 게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인텔 참 몇 개 띄우고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먹는 램 그리고 게임에서 먹는 램 8기가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모리 부족 메시지가 자꾸 뜰 테니까 불편하지 않게 쓰려면 8기가 두 개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픽카드는 RX 5070 4기가 넣었는데요. 이거 8기가하고 4기가하고 성능 차이 있는 거 아니에요? 8기가 만원 더 주고 갈까요? 하는데 차이 쥐뿔도 없습니다. 고해상도나 아니면 안티 옵션을 높게 줄 때 그럴 때 차이가 나는데 이 사양으로 이거 1060 3기가랑 협상 성능입니다. 이 사양으로 고해상도 모니터 쓰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냥 4기가 버전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RX 570은 가성비를 위해서 사는 라인업이니까 혹시나 뭐 사파이어 펄스나 아니면 뭐 그 MSI 아머 제품이 좀 더 싸다면 그걸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산이 만약에 5만원, 6만원 정도 더 있어서 60만원대 사겠다는 분은 이 1650 슈퍼 사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3D 제품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한 5만원 정도 더 뛸 거예요. 성능은 저거보다는 그래도 10몇 프로 이상 더 높습니다. 게임 프레임도 좀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SSD는 똑같습니다. 웬디 블루 250기가 넣었어요. 다만 M.2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싫을 때 고르는 거는 860 에버로 추천드릴게요. 왜? H310에는 M.2 슬롯이 없으니까요. 혹시 있는 제품도 있지만 걔들은 성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사타 제품 두 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마이크로니스 클래시2 500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600으로 늘려도 괜찮긴 합니다. 뭐 RX570에 500을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안 부족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시고요. 혹시나 차후 업그레이드 생각하신 분들은 600으로 늘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이라도 나은 마감에 좀 더 편한 조립을 원하시면 디아나 프라클릴러 가시고요. 쿨링이 난 중요하다 싶은 분, 그런 분은 이제 식스팬 프라클릴러 가세요. 이게 기본 팬은 더 많은데 소음은 다소 있거든요. 뭐 마감이 조금 더 떨어져요. 팬을 6개나 달아주다 보니까요. 양자 택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3200G보다 2만원 싸지만 CPU 성능이 10% 높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프레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용도 쓸 때는 9100F를 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FHD 60용 오버워치나 아니면 뭐 와우 클래식 아이온 이런 거 그런 거 가볍게 즐기기에는 충분한 사양이고요. 배그 같은 경우에는 최소 프레임 유지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최신 게임 즐기기에는 약간 부족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옵션 타입하고 뭐 어떻게 참고할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최소 프레임 많이 떨어져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면은 사실 9400 정도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합계 금액은 5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도 공유비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1650 슈퍼로 변경할 때는 한 61만원 정도로 5-6만원 정도 상승한다. 60만원대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진짜 게이밍 마지노선이에요. 여기까지 5-60만원대 인텔을 설명드리고 이제는 6-70만원대 게이밍 마지노선을 살짝 벗어난 제품들을 보도록 하죠. AMD입니다. 추천 CPU는 제가 2600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요. 이 2600 같은 경우에는 옵션 타협 게이밍 혹은 다중작업, 모바일 게임 다중실행, 인코딩, 렌더링, 뭐 영상 편집 아니면은 그 방송 송출용 컴퓨터 쓸 때 그럴 때 2600을 추천드릴게요. 순수 게임밖에 안 한다 하신 분들은 15,000원 더 주고 3500 마티스로 넘어가세요. 왜 그러냐면 앞에 놈은 6코어 12스레드라서 멀티 성능은 좋은데 클럭이 좀 다소 낮아요. 뒤에 놈은 3500이라서 6코어 6스레드지만 클럭이 다소 높습니다. 그리고 IPC 클럭 다성능도 좀 더 높기 때문에 후자가 순수 게임 용도는 약간 더 유리합니다. 치킨 하나 뜯지 말고 후자로 넘어가는 거 괜찮아요. 게임만 하신다면 나머지는 동일하게 하면 돼요. 기본 쿨러 둘 다 쓰셔도 되고요. 뭐 3500이나 3500X 사제 쿨러 꼭 달아야 되나 하는데 꼭 달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안 달아도 성능저하는 별로 심하지 않거든요. 게임 프레임 1-2프레임 떨어지는데 그 정도 그냥 참고 써도 돼요. 다만 소음이 좀 심해요. 기본 쿨러 성능 떨어져서. 그래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만 이제 게임맥스 400V2 정도 쓰시라고 적어뒀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MSI 보드 말고 이제는 그래도 아수스 EX-A320 추천드려요. 이유가 있는데 이 2600이 3500보다도 전력 소모가 심해요. 근데다 수동 오버 쓰신 분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A320M은 수동 오버 안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3500 넣고 PBR 킬 수도 있고요. 메모리 뭐 수동 오버에서 높게 넣어 쓰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튼실한 그런 제품을 넣었어요. 노멀 상태로도 2600은 전력 소모가 이 3200보다 확연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CPU 그
쿨러까지 수동 오버 하시겠다. 램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제 B450M 어로스 엘리트 PC 디렉트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면 나중에 차후에 3700X까지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요 중에 양자 택이라서요. 가격 차이도 생각보다 별로 안 나요. 2만 차이.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8기가 2개. 웬만한 게임은 16기가 이상 쓰는 애들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면 커버가 됩니다. 요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클레보램 쓰지 마세요. AMD는 램오버 필수는 아닌데 해주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한다 생각하고 살 때는 그냥 삼성 메모리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은 요번에 이제 마이크론 뭐 3200램 나온 거 그거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거 C다이랑 수율 비슷하더라고요. 그래픽카드는 옆이랑 동일합니다. RX 570 넣었고요. 70만원대 보신다면 돈 얼마죠? 거의 10만원 가까이 더 투자하고 1660 미라클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1660 슈퍼 아니에요? 그냥 1660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요거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SSD는 동일하게. AMD는 기본적으로 이제 EXA320 이상 되면은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M.2 슬롯 한 개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PN981 가는 것도 괜찮고요. 파워는 아직도 500W로 커버가 충분히 되니 마이크론 S클래스2 500이나 하이퍼K 500 정도로 구매하시면 될 거예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식스펜 쓰시거나 이제 사양이 살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아니면 뭐 J700 확실히 이제 돈 18,000원 더 투자하는 차이는 있더라고요. 뭐 J700이나 식스펜 둘 중에 양자 택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램오버도 하고 뭐 CPU오버도 했다 치면은 배그, 몬헌, 디비전, 로아 등등 최신 게임을 FHD에서 중업 정도로는 즐길 수 있어요. RX570을 쓰면은 중하오, 그리고 저 1660 쓰시면 이제 중업, 중상업도 노려볼만 해요. FHD 기준으로. 여유가 되면은 SSD는 500GB로 용량을 해주면 좋겠네요. 다만 최신 게임에서 CPU의 용량으로 3500 같은 경우는 3500X 대비 뭐죠? 캐시가 절반. 2600 같은 경우에는 다소 떨어지는 코어당 성능. 이것 때문에 CPU 용량으로 프레임 드랍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프레임 유지율이 좋진 않아요. 그거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시고요. 합계 금액은 60만원, 그리고 1660으로 변경시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공비는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진짜 옵션 타입에서 어지간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프레임에 민감하지 않으시다면요. 자, 그럼 그 다음은 80만원대 인텔 견적. 꼭 인텔이야 하시는 분만. FHD에서는 원활한 게이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400F, 이제는 이제 쿼드코어를 버렸죠. 6코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9400F의 가격이 미쳐 날뛰어요. 이거 16만원까지 내려갔던 제품인데 지금 19만원 하고 있습니다. 3500이 쟤랑 경쟁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얼마 차이 나요? 3만원 이상 차이 나죠. 얘도 기본 쿨러 써도 되고 저소음 원하면 400V2 쓰면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H350M 프로 VD 플러스 써도 됩니다. 이거 써도 되는데 인텔 랜, 나는 랜의 안정성을 원한다 이러신 분들, 그런 분은 바뀌어 보러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B365로 윈도우 7 쓰겠다는 분은 이제 M 어로스 엘리트 추천드리고요. 메모리는 똑같이 삼성전자 8기가 2개를 넣었는데 삼성전자 메모리가 너무 비싸면 어차피 램오버가 안되는 인텔이니까 SN코어 클레버램 가도 괜찮습니다. 가격은 오늘 시점으로는 뭐 4,000원 한개당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 EMTEC 1660 미라클을 기본으로 제가 넣었어요. 이 정도쯤 되면 FHD에서 배그는 100프레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타로도 옵션 하업이나 중업으로 하면은 한 80-90프레임은 나와요. 뭐 디비전 같은 것도 즐길 수 있고요. 어지간 게임 다 들어간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모넌도 즐길 수 있어요. 한 60프레임은 충분히 잘 나올 거예요. 웬디 블루 250기가 그리고 PN981 넣었어요. 이 둘 중에 원하는 거 가시되 PN981은 아시다시피 B360 박격포일 때만 선택하세요. H310 같은 경우는 4타 슬롯 밖에 없으니까 밑에 PN981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예산 금액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얼마 차이 안 나요. 진짜 얼마 차이 안 나죠. 얼마 차이 안 나니까 한 1, 2만 더 주고 1,2,6,9 슈퍼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짜 이제는 가격이 근접했으니까 1,2,6,9 슈퍼 사도 가성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1,2,6,9 슈퍼 내놓고 그랬나? 아, 여러분이
아, 이거 가격 변경 안 해서 그런데, 1, 2만 차는 아니고, 3만 5천 정도 차이 나네요. 얘네 가성비는 똑같으니까, 그냥 여유되면 1660 슈퍼 넘어간다 보면 돼요. 가성비는 똑같아요. 1660이나 1660 슈퍼나, 내, 그, 며칠 전에 올려준 가성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600W를 넣었는데요. 이것도 500W로 커버가 됩니다. 근데 왜 600W 넣었냐? 차후 업그레이드 생각하거나, 장기간. 이 정도 사용이면 좀 오래 쓸 수도 있어요.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간 사용을 위해 600W로 바꿨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J700을 넣었는데요. 이것도 여전히 뭐, 6펜 써도 되는데, 아니면 디아나 프라클 써도 되는데, 케이스는 돈을 얼마 투자 안 하고,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치킨 한개 뜯을 가격이면은, 외관이 달라져요. 마감도 좋아지고, 뭐, 포트 분량도 낮아지고요. 펜 분량도 낮아지고. 그래서 J700 강추드립니다. 자, 2600을 오버하지 않는 이상, 9400F가 클럭이 좀더 높아, 매끄러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건 3500일 때도 마찬가지요. 3500은 램 오버를 좀 많이 높게 땡기지 않는 이상, 9400F가 평균적으로 매끄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요. 적혀있다시피 배그, 모논, 디비전, 로아 등등 최신 게임을 상업으로 혹은 중상업으로 여유롭게 플레이 가능하고요. FHD 기준으로. SSD는 여유가 되면 용량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겠네요. 250GB에서 500GB로. 합계 금액 같은 경우에는 1660 썼을 때 81만 8천원, 그리고 1660 슈퍼 썼을 때 84만 2천원 정도로 한 3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얘네 가성비는 똑같다고 하니까 그냥 액수 맞는 대로 따라가면 될 거예요. 꼭 인텔이야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하는 견적이고, 나는 그러면 인텔 말고 좀더 가성비가 좋은 혹은 좀더 성능이 좋은 제품을 쓰고 싶다 하면은 요 다음 노란색 견적을 봐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는 FHD 원활 게이밍. 진짜 많이 원활해요. FHD에서 옵션 타협 안 하고 해도 될 정도로 원활합니다. 원활한 여러분한테 강추드리는 게이밍용 제품입니다. 90만원, 100만원대 AMD. CPU는 3500X를 썼어요. 3500X랑 3500이랑 차이를 아직도 잘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최소 프레임 유지율이 1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램 오버했을 때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고요. 왜냐하면 뭐 CPU 성능은 거의 같은데 안에 들어있는 캐시라는 게 있어요. 이 캐시가 두배 차이가 나요. 3500이 그 3500X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램하고 CPU 간의 병목을 해결해줘서 평균 프레임이 3500X가 잘 나오고, 최소 프레임은 진짜 차이가 좀날 정도로 3500X가 잘 나옵니다. 똑같은 제품이 아니에요. 물론 뭐 3만원 더 투자 값어치가 있을 정도인가요? 라고 할 때는 이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테니까 무조건 3500X 가란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3500이나 3500X 둘 중에 양자택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500X는 오버를 안 하더라도 9400F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게임 프레임을 보여주고요. 메모리 오버를 하면은 9400F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성능으로 이겨버립니다. 요새 3600 램 오버는 그냥 다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여기서는 저는 이제 가성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사제 쿨러 달라고 넣어놨어요. 물론 3500X든 3500이든 사제 쿨러를 달지 않고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수동 오버를 많이 하잖아요. PBO도 키고. 그런데다가 이제 또이 정도면 이제 소음이 좀 심해요. PBO 키면.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2만 원 정도 투자하고 사제 쿨러 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드는 아수스 A320M 게이밍 제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차후 업그레이드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수동 오버를 하실 분은 아수스 터프 B450M 프로 게이밍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이게 정말 안정적이고 사운드도 상급입니다. 이거 가격이 다소 비싸다고 생각하신 분은 기가바이트 B450M 어로스 엘리트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그냥 B450 어로스 엘리트 사면 안 돼요. 그거랑 이거랑은 완전 다른 제품이에요. 꼭 12월에 출시된 신제품을 쓰도록 하세요. 메모리는 마찬가지로 8기가 두개 썼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픽카드가 1660 슈퍼를 기본 베이스로 삼습니다. 뭐 1660하고 어차피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요. 이1660 슈퍼를 쓸 때는 90만원대 게이밍이 되고요. 2060을 사용했을 때는 100만원대 게이밍 제품이 됩니다. 2060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쓰실 분은 이노3D 2060그 게이밍 OC 백플레이트 쓰시면 될 거고요. 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품질이 되고 AS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러신 분은 EMTEC Storm X Dual OC 혹은 EMTEC White Storm X Dual 이 정도로 쓰시면 될 거예요. 2060. 여기서 SSD는 이제 뭐 A320EX 속도 안 떨어지는 M.2 슬롯 있잖아요. 970 에버 넣었습니다. 12만원으로 다소 비싼 가격에 속하긴 하지만 확실히 게임 로딩이 잦은 그런 게임에서는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한 4만 5만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추천드리고 그래도 가성비를 좀 잡고 싶은 분들은 웬디 77,000원짜리 저거 그 일반 사타 제품 저 500기가요. 저걸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워버튼은 600W 넣었습니다. 여전히 500W로 커버가 되긴 하지만 수동 오버를 한다는 걸 감안했고요. 차후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보드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파워가 좀더 여유 있으면 좋습니다. 2060 슈퍼 같은 거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게 해서 600W 넣었습니다. 케이스 같은 S700을 넣었는데요. 이 S700이 명품이에요, 나름. 5만 원대 케이스 치고는. 전면 펜 3개, 상단 펜 2개, 후면 펜 하나 해서 총 6개 펜을 주고요. LED도 끌수 있어요, 전면에. 그리고 2070 슈퍼 정도 넣어도 쿨링에 큰 문제가 없는 제품이니까 케이스는 여유가 되면 이 정도 급을 가는 거 추천드리고 만 원에다 아끼고 싶으면 J700으로 가세요. 자, 사양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총 종합 설명은 9400F를 살짝 이겨버리는 CPU. 가격적으로도 더 싸요. 동일 아니고 더 쌉니다, 이제는. 아니다, 동일하다 그래야 되나? 3500 가면 더싼 거고 3500X 가면 동일인데. 아, 그냥 동일로 해놓을게요. 게다가 PBO 레모버는 저가 보드 A320 보드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거 두개다 적용하면은 9400F를 이겨버리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FHD 환경에서 옵션 조금만 타입하면 대부분 게임을 100프레임 정도로 뽑아주니까 진짜 게임 용도로는 부족함이 없겠죠. 어디까지나 FHD 환경에서는요. 그렇게 900만원, 100만원대 AMD 설명하고 이제 인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뭐 추천하는 견적은 아니에요. 인텔을 꼭 쓰셔야 되는 분들을 위한 100만원, 11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9400F. 뭐, 이때는 이거 9600 넣을 수도 있는데, 9400F 넣었는데, 9600이 한 5만원 더 비싼데, B360에 지금 9600F 넣지 마요. 왜? 그거, 오버를 안 하면은 9600F는 얘하고 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9500F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비정상적이라서 24만원인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9400F를 넣게 됩니다. 진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쿨러 설명은 여기서 생략할게요. 기본 쿨러 그냥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메인보드는 박격포. 왜 넣는지 아시죠? 상위 랜, 그리고 차후 업그레이드 가능. 이래서 넣었는데, 실제로는 B360M 박격포는 전력 제한 해제하지 않으면 9700 같은 건못 버텨줍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뭐, 이거는 그냥 빚 좋은 개살구예요. 그냥 오래 쓰기 위해서 상급 보드 넣었다. 그리고 인텔 랜 들어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쓸수 있다 생각하고 이걸 넣은 겁니다. 예산이 빡빡하면은 H310 프로 VD 플러스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8기가 두 개를 넣었고요. 메모리 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몇천 원을 아끼려고 하면 클레버 램 넣어도 됩니다. SN코어. 그리고 여기서 그래픽 카드는 RTX 2060 울트라 넣었습니다. 지금 컬러풀이 그좀 뭐지? 공격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보자면 정말 좋아요. 다만 AS 좀 좋은 제품 쓰고 싶다 싶으면 아까 얘기했던 이엔텍 지포스 RTX 2060 스톰엑스 듀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튼 컬러풀 제품 가성비로 살만합니다. 울트라 제품은. 그리고 예산이 약간 남는다. 조금 더 위에 급. 저는 60S 사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거 추천해 주세요? 할때 갤럭시 지포스 RTX 2060 슈퍼 EX 블랙 제품을 추천드리거나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컬러풀 울트라 제품 추천드립니다. 울트라가 아닌 거는 2펜이잖아요. 웬만하면 컬러풀은 3펜 버전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SD는 마찬가지로 웬디 500기가나 아니면 970 에보 둘 중에 하나 추천드리는데요. 왜 웬디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냐면은 혹시나 여러분이 H310 VD 플러스를 선택할까봐 걔는 M.2 슬롯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타를 우선으로 뒀고 여러분이 B360을 쓸 때는 970 에버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600, 여전히 옆이랑 똑같은 거 썼죠? AMD랑. 차후에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파워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레베카 미니 케이스 골라놨는데요. 레베카 미니는 미니 타워 케이스를 꼭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고, S700이나 J700으로 사셔도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이나 110만원대 인텔은 제가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가성비가 비교적 떨어지고요. 저 앞에 3500X 사시는 걸 우선적으로 추천드리지만, 혹시나 꼭 인텔을 사야 된다고 하신 분한테는 이 견적을 추천드릴게요. 합계 금액은 여러분이 2060 썼을 때는 100만원, 그리고 2060 슈퍼 썼을 때는 116만원 정도 나옵니다. 대부분 게임이 상업 최상급에서 FHD 환경 100에서 120프레임, 많이 나올 땐 160프레임까지도 나와주고요. QHD에서는 60프레임 정도는 즐기는 게 가능할 정도입니다. 물론 QHD 환경에서 이 사양으로 가서 꼭 즐기겠다는 걸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100만원, 110만원대 인텔 견적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세수하고 왔어요. 자, 이제는 120만원대 AMD 추천 견적 설명드리겠습니다. 120만원대는 FHD 100에서 144, 여러분 144 모니터 쓰고 싶을 때 이 정도 견적감이 좋습니다. 혹은 QHD 모니터 75프레임짜리 있죠. 그런 거 사실 때 요거 정도로 가주면 좋아요. CPU는 여전히 3500X입니다. 이놈을 그 CPU 오버클럭을 높게 해주면은 사실 2070 슈퍼까지도 커버가 될 정도로 걸출한 제품입니다. 다만 내가 높게 하고 싶다고 무조건 높게 들어간 건 아니니까 추천하는 건 2060 슈퍼 정도까지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예산이 빡빡한 분들은 3500으로 내려 쓰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3500X랑 3500은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캐시 용량이 절반 준 것 때문에 최소 프레임 유지율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평균 프레임 얼마 차이 안 난다고 3500 무조건 쓰시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 최소 프레임이 화면이 끊기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민감한 분들은 3500X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네들 기본 쿨러 써도 되는데 우리는 수동 오버, PBO 혹은 메모리 오버를 대부분 다 하고 쓰기 때문에, 아니면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겜맥스 400V2나 아니면은 잘만 CNPS 9X 옵티마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메인보드를 B450M 어로스 엘리트로 넣었어요. 물론 아수스 터프 프로 게이밍 요 제품 사서 차후 업그레이드를 노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밑에 거 사면은 3700 정도는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커버되거든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는 전원부가 그래도 아수스 터프가 약간 더 낮고, 그리고 상급 사운드 ALC1200을 가지고 있다 정도 차이가 있겠네요. 가격은 한 2만원 차이라서 터프, 그리고 지금 좀 물건이 없어요. 우선 어로스 엘리트를 먼저 추천드리고, 혹시나 터프 물건이 있다면 터프도 괜찮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램은 여전히 8기가 두 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16기가로 대부분 게임 커버가 다 돼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2060 슈퍼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잡습니다. 제가 넣어놓은 거는 갤럭시 EX 블랙 제품을 넣어놨는데 저게 현금가는 살만한 가격이에요. 다만 카드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성비가 떨어지는데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추천 목록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엔텔 지포스 2060 슈퍼 미라클 V2. 쟤는 이제 V2로 바뀌면서 단가 절감된 부분은 거의 없어요. 뭐 단자가 몇 개 빠지긴 했는데 괜찮아요. 쿨링도 별 차이 없고요. 근데 가격은 한 6만원 가까이 싸죠. 2060 슈퍼 EX 갤럭시 거보다 똑같은 2060 슈퍼인데. 그래서 요 제품 강추드리고요. 다소 온도가 높게 나오지만 사용 안되는 문제없는 온도고, EMTEC의 빵빵한 AS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970 EVO M.2를 기본 베이스로 삼습니다. 이게 지금 PM981A가 가성비가 똥망이 되었고, 그런데다가 970 EVO 플러스 가격이 16만원 정도로 미친듯이 올라갔거든요. 쓰기 속도 1000 빼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낸드 92단, 64단 차이는 그 쓰기 속도에서 차이밖에 안 나요. 똑같은 컨트롤러 사용했고요. 피닉스 컨트롤러. 그렇다 보니까 성능 차이가 워낙 미미해서 4만 아끼고 970 EVO 노멀 제품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직도 가성비를 찾으신 분들은 웬디 사타 방식의 블루 500기가 제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아끼실 분들은 마이코닉스 클래시 2 600을 쓰시고요. 조금 좋은 파워, 이 정도 사양이면 약간 더 나은 파워 쓰고 싶다고 하신 분한테는 시소닉 S12, 요번에 2가 아니라 3버전이 새로 나왔어요. 브론즈 제품 추천드립니다. 650기가의 브론즈인데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아요. 브라보텍 트레저 X8 850M 타이탄 클래스, 요거 진짜 거칠한 케이스거든요. 다만 이 사양에 쓰기에는 약간 과투자인 경향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산을 아끼고 싶으면은 아까 J700이나 S700 가셔도 충분하시고요. 내가 좋다고 하는 케이스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신 분은 이 850M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차후에 좀 더 높은 그래픽카드 꽂으실 분들 이 케이스 가시는 거 강추. 마감도 좋고 조립도 편하고 쿨링도 괜찮습니다. 다만 뭐 소음에 민감한 분들은 약간 소음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 이 미파리보다는 훨씬 조용하거든요. L530이나 아 L560이나 그러니까 나는 소음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평범한 축에 속합니다.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FHD 풀업으로 아유 이렇게 즐길 수 있어요. 2060 슈퍼니까. 그리고 QHD 60 정도 중업 중상업으로 즐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QHD 144를 즐기기에는 좀 빡빡합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배틀그라운드 국민업이면은 사실 중하업에 가깝잖아요. 중업이나 그런 거는 이제 144 가까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얘기하는 고사양 게임에는 뭐가 있겠죠? 디비전, 삼타로, 몬스터 헌터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은 아무래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램오버, PBO 빡빡하게 해주면은 2070 슈퍼까지도 짝지어 쓸만합니다. 총 부품가는 122만원이고요. 뭐 건비 포함하면 한 126, 7만 정도에 사실 수가 있겠죠. 게이밍 용도로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130만원대는 없고 바로 140만원대 넘어갑니다. 130만원대는 여기서 그냥 2070 슈퍼로 바꾸면은 130만원대를 보시면 돼요. 3500X에 2070으로 바꾸면은 2070 슈퍼. 140만원대 같은 경우에는 CPU도 변경이 됐어요. 3500X랑 3600이랑 게이밍에선 별 차이가 없던데요. 맞는 말입니다. 다만 또 최소 프레임 유지율이 3600이 조금 더 좋고 차후에 멀티스레드를 더 잘 지원하는 게임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당장도 조금 벌어져요.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나왔는 굿게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비슷한 거고 최신 게임 중에 멀티스레드 다 쓰는 게임들이 몇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게임이라 그렇지. 그런 게임 하면은 차이가 나니까 3600을 우선으로 추천드릴게요. 3600부터는 기본 쿨러 쓰지 마세요. 노답 수준의 발열을 보이고 분명히 PBO 성능이나 아니면은 부스트 클릭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겜맥스 400V2 혹은 잘만 CNPS 9X, 10X 정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터프 B450M 프로 게이밍 우선으로 추천드리고 요 제품이 없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B450M 어로스 엘리트 혹은 B450M 프로 4 정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차후 뭐 3900 이런 거 오버할 때 생각하고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격이 밀려서 지워졌네. 이 B450 L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착각하실까봐 수정해놓을게요. 나중에 올렸는 편은 다 수정돼서 들어갈까요? 그리고 램은 여전히 똑같이 8기가 2개,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2070 슈퍼 EX 갤럭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내가 자꾸 갤럭시 추천해서 그런가 또 가격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물론 이건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는데 갤럭시 마음에 안 들어. 현금가로 사면 아직도 저렴하긴 한데 카드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갤럭시가 비싼데 딴 거 대처품 없나요 하신 분들을 위해서 컬러풀 지포스 RTX 2070 슈퍼 게이밍 GT를 추천드립니다. 이 게이밍 GT가 2060 슈퍼나 아니면 2060에서는 2펜인데요 2070 슈퍼에서는 3펜이에요 그래서 꽤나 괜찮은 쿨링 성능을 보여줍니다. 소음도 평타 정도는 치고요. 가격은 요 갤럭시보다 한 15,000원 정도 싸니까 현금가로는 또 한 2-3만원 더 싸더라고요. 요거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970 에보 여전히 똑같아요. 옆이랑 똑같아요. 왜 이걸로 바꿨는지 말씀드렸죠. 지금 에보 플러스가 4만원 더 비싸요.
살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PM98A도 가격이 꽤나 올랐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추천드리고요. 가성비를 찾겠다 한 분은 웨스턴 디지털 블루 500기가 추천드리고, 파워는 700W로 올렸습니다. 이 700W로 올린 이유가 3600 정도 되면 2080 슈퍼도 쓸수 있어요. 차후에 3080 뭐 전력성 얼마나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거 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약간 더 넉넉하게 700으로 넣었어요. 이거 쓰시거나 나는 이제 전기세도 조금 잡고 싶다 하는 분은 하이드로 프로 700W 요걸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얘는 50% 로드율이 88%에 육박하는 전력 변화 효율이 좋은 파워거든요.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없긴 해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미파리 케이스를 넣었는데요. 여러분이 상단 순행을 가지 않는다면 굳이 이거 선택하지 말고 S700이나 아니면 850M 가는 걸 더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혹시나 상단에 L240 같은 거 그럼 꽂고 수동호흡을 빡빡하게 하고 싶다 하신 분은 요 미파리 케이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트 버전도 있어서 하얗게 꾸밀 수도 있어요. 이 시스템의 총평가는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FHD 144 프로 혹은 QHD 75에서 100 상업으로 원활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사양 게임을요. 하지만 QHD 144는 스팀 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을 타협해도 힘들고, 배그 9급 정도는 QHD 144를 평균 이상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QHD 배그 하신 분들 요거 사면 괜찮습니다. 총 부품 합계 금액은 142만 9천원. 이제 조금 비싼 편에 속하는 거죠. 이 정도면 진짜 고사양 게이밍 제품이거든요. 공유비 생각하면 약 150만원 가까이 줘야 사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멀티 활용에도 괜찮고 게이밍용도에도 좋은 140만원대 AMD 견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140만원, 16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이건 진짜 추천 견적 아니에요. 이거는 9600 넣는 견적 좀 짜주세요 하신 분이 몇 분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짜는 겁니다. 이거 웬만하면 진짜 추천 안 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인텔 견적 140, 160만원대 보도록 하죠. 9600KF 보시다시피 9400이랑 8% 차이인데 가격은 얼마? 5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인보드도 오버되는 보드 써야 의미 있는 CPU이기 때문에 보드값이 갑자기 확 뜁니다. 근데 쿨러도 뭐다? 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트리니티 급을 써야 돼요. 이거 다 생각하면은 가성비가 옆에랑 비교해도 똥망이죠. 야, 보드값에서 14만원 조졌고 CPU값은 거의 똑같고 쿨러값에서 또 만원 조지고, 아니 보드를 좀 싼 거 쓴다 하더라도 익스포 정도 써야 제대로 된 오버가 되거든요. 익스포 썼다 쳐도 보드값에서 한 9만원 조집니다. 가성비는 전자랑 비교해서 한 10만원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넣었어요. 삼성 메모리로 쓰셔도 괜찮고요. 진짜 각 잡고 배그 최소 프레임 유지하기 위해서 램 오버 4000까지 땡기겠다 하시는 분은 G-Skill Trident Z CL14 3200 메모리 추천드립니다. 이거면 4000 거의 들어가요. 내가 한 5, 60개 해서 한 개 빼곤 다 넣은 것 같아요. 아, 익스포에는 잘 안 들어가요. 팬텀 ITX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2060 슈퍼를 기본 베이스 잡았는데 옆에는 2070 슈퍼인데 그거 비교해보면 또 이거 좀 아쉽죠? 그 아쉬운 분들은 2070 슈퍼 가도 됩니다. 9600KF를 램 오버도 하고 CPU 오버도 하면은 2070 슈퍼도 아무 문제 없이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택일하세요. 60 슈퍼 하든 70 슈퍼 하든. SSD는 옆이랑 마찬가지로 지금 970 EVO 플러스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냥 970 EVO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파워는 하이드로 600, 프로 600을 넣어놨는데 요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많이 클래식 700 쓰든지. 요번에 안텍 EAG 650 말고도 650 골드가 하나 출시됐죠. 시소닉 GX650 써도 괜찮습니다. 가격은 다소 비싸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행을 쓸 거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L240 넣고 각 잡고 오버할 수도 있잖아요. 9600은 그때는 이 미파리 케이스 아니면 S830 쓰시고요. 공랭으로 사용한다 하실 때는 요 850M 타이탄이나 아니면 좀 다소 소음을 감수할 자신이 있다면 L560 3화 시스템 이 제품 중에 추천을 드릴게요.
좀 미니미니하게 짜고 상단에 순행 달고 싶다 하면 레베카 미니 사시면 될 거예요. 일단 오버를 4.7, 국민 오버 9600을 했다 치고 메모리 오버도 3600 정도 잡았다 쳤을 때 가성비는 3500X 쓴 것보다 한 10만원 가깝게 나빠지지만 평균 프레임은 확실히 더 높게 나옵니다. 평균 프레임뿐만이 아니라 최소 프레임도 확실히 더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배그의 프레임을 참잘 유지해 주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어 넘겼어요. 지금 이건 3타라 기준인데 이거 말고 이거 배그 기준. 제가 밑에 숫자는 잘못 적어 놨거든요. 숫자는 무시하시고요. 여기가 4000, 여기가 3600, 여기가 3200, 여기가 2666입니다. 배그는 메모리를 4000 오버하면은 보시다시피 평균 프레임이 20% 가까이 올라가요. 2070 슈퍼 기준. 195에서 236. 최소 프레임도 얼마? 최소 프레임도 20% 넘게 늘어나죠. 27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100은 진짜 메모리 오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9600K 그리고 2060 슈퍼나 2070 슈퍼 조합은 100 전용 머신을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혹은 여러분이 그 아이온, 불소, 와우 이런 구 RPG 게임들 이런 거할때 코어 적게 쓰는 게임들 할때 최소 프레임 유지율이 훨씬 좋아져요. 평균 프레임도 당연히 잘 나오겠지만 떼장 같은 거 하는 게임 할 때는 이게 진짜 적합합니다. 근데 그 장점에 비해서 사실 가성비는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수 조건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빼고는 그렇게 강추드리긴 좀 어렵네요. 그리고 오버하기 위해서 돈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오버를 하지 않으면은 뭐 오버 비용 5만원, 10만원 추가로 내고 하셔야 돼요. 총 합계 금액은 뭐 공인비를 전혀 포함 안 했을 때 144만 2천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2070 슈퍼로 변경할 때는 168만 정도로 진짜 가성비하고는 다음은 싸운 견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하면은 뭐다? 140만 때는 이견적 하고 160만 때는 이견적 하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여튼 배그배그 하신 분들 요 견적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넘어가고 170만원대 AMD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170만원대 AMD 견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CPU가 진짜 다중작업이 잘 되는 CPU예요. 3700X인데 9900이랑 맞먹을 정도로 다중작업은 쩝니다. 예, 영상 편집, 뭐 음악 작업 아니면은 방송하면서 게임 하거나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은 진짜 최고봉입니다. 다만 다소 가격은 증가해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순수 게이밍으로 쓸 때만 CNPS 10X 같은 거 추천드렸지, 여러분이 다중작업도 하고 게임도 할 거다 그러면 L240 V2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 나는 공랭 가고 싶은데 작업도 해야 하시는 분들은 프로리마텍 3R 아니면은 아틱 프리저 3사 정도를 추천드려요. 혹은 맞춰 좀 괜찮은 상급 공랭 쿨러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다소 단가는 상승해요. 다만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터프 B450 프로로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보드 값은 인텔 비교하면 많이 쌉니다. 지금 12만 7천원 하던 게 13만 3천원으로 다소 올랐는데 왜 그러냐면은 물량 부족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터프 B450M 프로를 못 구하시는 분들은 대처품으로 B450M 어로스 엘리트를 사세요. 이거 M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M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른 제품입니다. 전원부가 달라요. 혹은 차후에 더 높은 CPU 3900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할 거거나 아니면은 밑에 뭐 추가로 그 캡처보드가 달고 아니면은 인코딩용 그래픽카드 추가로 다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아수스 프라임 X570P 보셔도 괜찮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8기가 두 개를 쓰고요. 뭐 영상 작업이나 이런 거 한다면 16기가 두 개로 가셔도 괜찮고요. 게이밍 용도니까 우선적으로는 2070 슈퍼 갤럭시 제품 넣었어요. 이게 보이하고 사실 EX 제품, 일반 갤럭시 EX 제품 똑같은 제품입니다. 생산 공장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이 지금 보이가 조금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로 넣어놨습니다. 좀더 괜찮은 제품 쓰고 싶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전원부도 좀더 괜찮고, AS도 조금 더 좋고, 소음도 좀덜 나고, 쿨링도 좀더 좋은 제품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5만원 투자할 값어치가 있나는 저도 의문이지만, EMTEC 2070 슈퍼 터보젯 추천드립니다. V2 붙은 거 사면 절대 안 돼요. 그냥 터보젯 OC를 사셔야 됩니다. OC가 잘렸네요.
SSD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970 에버 플러스의 폭등으로 970 에버를 먼저 추천드리고요. 아, 그래도 난970 에버 플러스 같은 좀 쓰기가 좀 더 빠른 거 쓰고 싶다 하신 분은 PN98A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냥 전자 쓰겠네요. 이거 두 개 성차이가 워낙 없거든요. 그냥 970 에버를 쓸 것 같아요. 파워는 시선이 포커스 골드 GM750을 넣었는데요. 이거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 170만원대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50에서 450 사이 정도의 피크치 전력 소모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50-60% 정도 사용할 때가 가장 수명상으로도 길고 전력 변환 효율도 좋고 소음도 덜 나고 온도도 파워의 온도도 낮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걸 넣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스탠다드급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클래시2를 써도 되는데 700W짜리 이거랑 비교했을 때 한 4년, 3년 정도 쓰면은 하루에 사용량이 4-5시간 넘어간다 쳤을 때 결국은 전기세로 커버가 되거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760S를 넣어놨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행을 쓰시겠다면 240 순행, L240 B8이 쓰거나 아니면 S830을 쓰시고요. 공랭으로 쓰시겠다면 760 어트랙션도 나쁘지 않고 850M 타이탄 글래스도 괜찮고요. 아니면 옆에 S700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양에 대한 평가는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FHD144에서 내려감 없이 거의 커버가 됩니다. 삼타라 같은 미친 게임 빼고는요. QHD 상업도 어느 정도 플레이할 때 한 100초 중반의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인텔 대비해서 멀티스레드 성능이 이제 9700 대비해서 같은 가격에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인코딩 렌더의 속도가 빠른 편, 작업과 게임을 같이 하실 때 정말 적합한 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게이밍에서는 한 5-7% 정도 9700 대비 쳐져요. 근데 그것도 램 오버하면은 사실 5% 안쪽으로 떨어지거든요.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갈게요. 이거 2070 슈퍼에 맞는 가성비가 전환하는 거 봤을 때 9700 오버 안 하잖아요. 오버 안 하면 이거 뭐 3600이나 3700 메모리 오버한 거랑 거의 비슷한 프레임 보여줘요. 1프레임 차이밖에 없죠. 뭐 딴 게임 봐도 그래요. 딴 게임 봐도 거의 비슷한 프레임 보여주니까 벨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램 오버 있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크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이도 충분히 잘 나온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총 합계 금액은 172만 3천원이고요. 이건 순행 넣었을 때 기준입니다. L240 V2 넣었을 때. 공임비 생각하면은 170만원 중반이나 180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또 비추천하는 19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이 190만원대 인텔 견적은 사실 게임 용도로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아, 진짜예요. 게임 용도로는 이 170만원대 AMD를 제껴요. 확실하게 제낍니다. 다만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9700K를 쓰고 그리고 순행 쿨러 쓰고 전력 제한 해제도 하고 그리고 램 오버도 한다. 그래야 앞에랑 확실히 제끼지. 앞에는 B450 보드에서도 메모리 오버가 되거든요. PBO도 쓸 수 있고 또 얘는 고가의 Z390 보드가 아닌 이상 그것도 저 싸구려 16만원짜리 17만원짜리 말고 한 20만원 초중반 넘어가는 제품이 돼야지 제대로 된 오버클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래야 요 앞에 놈을 확실하게 제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8%, 9% 차이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여전히 또 8기가 두 개를 넣었고요. 어차피 순수 게임 용도니까 얘는 16기가를 쳐다볼 필요도 굳이 없습니다. 메모리 오버를 각 잡고 하실 거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CL14 3200 트라이던트 G 요 제품을 넣으시면 되고요. 국민 오버할 때는 Z390A 인텔 컴퍼니 제품 추천드립니다. 프라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텔 컴퍼니가 싸기 때문에 여기 거 사는 거고 AS는 ST컴이 좀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국민 오버가 아니라 각 잡고 램 오버 한다 각 잡고 CPU 오버 한다 하시는 분은 이 Z390 팬텀 게임 추천드릴게요. 얘가 메모리 오버 B다이면 4000 그냥 거의 무조건 들어가요. C다이도 렌탈 넉넉히 풀면 3800 정도는 쉽게 들어가고요. 그냥 보드값에서 많이 추가가 됐죠.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뭐 그래픽카드는 옆에하고 동일하게 골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보이로 적당히 가성비 잡고 현금값 사든지 아니면 좀 좋고 쿨링도 좋고 AS도 좋고 소음도
크지 않고 모든 게다 평타 이상 되는 제품을 쓰겠다면 요 터보제 OC 제품 사시면 되고요. V2는 절대 안 됩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970 에보 플러스 워낙 비싸니까 그냥 970 에보 쓰시고요. 파워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기세로 충분히 커버되니까 이 스탠다드급 대신 골드 쓰는 것도 괜찮다 해서 GM750 골드를 넣었어요. 씻으니까. 케이스는 얘는 순행을 쓰니까 순행 쓰니까 S830 아니면 미파리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미파리는 앞에 살짝 봤었죠? 요 제품 요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튜닝 메모리 썼을 때도 간섭 없는 매도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10만원 안 되는 케이스. 이 190만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은 144에서 내려감 없이 커버가 됩니다. 왜? 램 오버를 높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적어도 3200일 거고 높게는 4000 이상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프레임 유지율이 좋아요. QHD 상호 플레이 시에도 웬만한 게임 뭐 80프레임, 100프레임, 120프레임 이렇게 뽑아줄 거고요. 근데 아 견적 금액이 옆에랑 비교했을 때 거의 얼마 차이죠? 17만원 정도 더 불렀어요. 189만원 정도 나옵니다. 거의 190만원 되죠. 이 견적이면은 뭐 2080 Ti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AMD도 마찬가지요. 2080 Ti 선택하면 얘는 260만원 견적되고 얘는 280만원 견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2080 슈퍼 쓰면은 어떻게 되겠죠? 230만원 견적, 250만원 견적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200만원대 초반, 200만원대 중반 견적은 여기서 생략을 한 겁니다. 왜? 이 사양 그대로 와서 그래픽카드만 싹싹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190만원대 인텔, 170만원대 AMD 변경 견적 보여드리고요. 이젠 진짜 고가 견적 280만원에서 310만원대 인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노란색 찍어놨는데 왜 노란색 찍어놨냐면은 순수 게이밍에 최상위 제품 골라달라고 하면 선택 여지가 없어요. 인텔 가성비가 안 좋은 거 너도 알고 있지만 이거밖에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인텔이 곧 있으면 신제품 나올 텐데 정식줄 놓고 40만원 초에 팔리던 9700K랑 KF를 5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참고로 KF는 50만 1000원인가 그렇고 그냥 K는 50만 5000원이에요. 그 국밥 한 그릇 차이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K 제품을 넣었고요. 2열 순행 정도는 써야지 오버가 가능합니다. L240V2는 충분히 가성비도 좋고 안정적인 제품. AS3000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보드는 이제는 그냥 팬텀 게이밍 ITX를 넣었어요. 아니면 타이치 쓰세요. 가격적으로는 둘 다 그냥 가성비는 이제 놓아버린 거예요. 물론 타이치는 이 정도의 성능에 이 가격인 애들 없긴 한데 왜냐면 얘가 40만 넘는 그 막시무스 히어로보다 낫거든요. 팬텀 ITX도 사실 뭐 30만 이하에 얘보다 오버 잘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가성비가 좋은 건 맞는데 이거 오버하려고 짜다 보니까 CPU 가성비가 노답인데다가 이제 메모리도 보시다시피 좀 높은 걸 넣어요. 아 꼭 주의해야 될 거 있는데 이 H500은 이 케이스 쓸 거면 상단에 240 라디 달고요. 패트리어트 메모리만 쓰세요. 딴 메모리는 높이 제약 때문에 걸려요. 여기 가끔 이거 G스킬로 바꾸면 안 되냐 하신 분인데 G스킬 메모리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패트리어트 메모리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쓰면은 3600은 그냥 기본적으로 넣는 거 아니에요. 안전빵으로. 가격도 싸요. 14만원밖에 안 합니다. 이 바이퍼 메모리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이거 가성비 좀 작겠다 하시는 분 그럼 그냥 삼성 메모리 쓰세요. 8기가 두기 16기가 리드텍 윈페스트 허리케인 2080 넣었습니다. 이거 3펜 제품인데다가 좀 얇아서 호환 좀 잘 되고 얇은 거 치고는 또 히트싱크가 넓고 3펜이라서 조용한 편의 쿨링도 평범한 수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도 싸다는 거예요. 이거 넣거나 아니면 이 30만 투자 값어치가 있는지 나도 의문이긴 하지만 진짜 최상위 제품 나는 돈 안 아끼고 쓰겠다 하신 분은 2080 Ti FTW 쓰는 거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쿨링 최상위, 전원부 최상위, AS 최상위, 소음 아주 조용. 공랭 치고 진짜 조용한 편이에요. SSD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거 4만원 더 주고 970 EVO 플러스 쓰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거는 차이도 별로 없는데 4만원 주기 애매해서 빼버렸고 970 에버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시소니 포커스 GM 750 골드를 넣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파워에 돈 아끼지 마세요. 이거 쓰거나 그냥 GX 쓰세요. 케이스 같은 H500을 넣었는데, 이 H500이 전면 펜이 아시죠? 90CF. 일반적인 이런 펜들이 40CF면 걸 감안하면 B8이나 이런 거 한 두 배 정도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펜을 두 개 금지하게 박아놨어요. 심지어 이거 3핀으로 공급 전원 공급받기 때문에 펜속 조절도 가능합니다. LED 연동도 되고요. L240이랑 요 H500이랑 이쁘기도 하고 쿨링도 좋고 그리고 마감도 좀 좋은 편이에요. 가격이 비싼 만큼. 진짜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나는 이거 280만원대 인텔 거 간다면 이 케이스 꼭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튼 이렇게 쭉 짜서 오버클럭도 뭐 본인 직접 하든 돈 주고 하든 꼭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걸로 딱 짜면은 현존하는 최강의 데스크탑 게이밍 PC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도 가성비도 어느 정도 잡은. 아니 280만원 뭐 가성비 카기가 좀 웃기긴 한데 여튼 그래요. CPU 그래픽궁합이 잘 맞고 외형적으로도 이쁘다. 성능이야 말 나위 없으나 4K 상업 플레이는 약간 버금판. 그러니까 4K 중업 정도로 2080 Ti를 넣었으니까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QHD나 FHD나 이런 거는 게임 즐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총 합계 금액은 저 윈 테스트 허리케인 3펜 썼을 때는 283만원이고요. FTW3를 바꿨을 때는 315만원 정도 합니다. 가격 차이가 제법 있죠? 뭐 공비 생각하면은 그거보다 한 10만원 더 잡고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9900 보지 말고 여러분 게이밍 최상위 게이밍 제품 쓰겠다 요거 하나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만 곧 쓰면 이제 6월달 7월달쯤에 엔비디아 3000번대 시리즈 소식이 나올 거고 2월 3월 사이에 인텔 CPU 10세대 새 제품 소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쓰는 제품이 있다면 요거 노란색 칠해놓은 제품들도 잠시 고민 좀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당장 사기보다 다음 세대 제품 사시는 게 좀 더 좋겠죠.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요. 자 여기까지 인텔 최상위 게이밍 PC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360만원 200만원대 AMD 작업용 PC 최상위 게이밍 PC 작업견용 PC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PU는 3900X 혹은 3950X 쓰면 됩니다. 이거 두 개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게이밍에선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작업용도 아까 말씀드린 영상 편집 뭐 음악 편집 그러니까 인코딩 렌더링 아니면 뭐 다중 가상무신 실행 이런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12코어 24스레드냐 16코어 32스레드냐 차이인데 분명히 작업에서는 25% 정도의 성능 향상은 있으니까요. 양자 택일 하시고요. 쿨러는 어느 쪽을 쓰든 280 리퀴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CLC 저번 주말에도 X72를 추천드렸는데 X72가 단종이 되었어요. 이제 X73이나 뭐 X63으로 변경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지금에서 산다 그러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보드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걸 갈 필요가 없어요. X570 어로스 프로 정도면은 둘 다 커버가 되고요. 사실 어로스 엘리트로도 커버가 됩니다. 아니면은 아수스 쪽 나는 레버버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리고 안정적인 그 바이오스를 가진 보드를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수스 프라임 X570 프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부 퀄리티는 어로스 프로가 약간 더 낫다고 봅니다. 한 둘 다 또이또이 하니까 마음에 드시면 가세요. 삼성전자 DDR4 16기가 메모리 두 개를 포함을 시켰는데요. 작업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 용량을 늘린 상태를 기본 베이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AMD는 3600이나 3733으로 메모리 오버하고 쓰면 작업이든 게이밍이든 많이 유리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오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XMP 메모리 값이 3600인 CL16 3600 메모리 트레던트 G 네오 C를 골라드렸어요. 이 네오가 붙은 애들이 AMD에서 호환성이 좋습니다. 참고로 어로스 프로나 어로스 프라임에서는 XMP가 적용이 되고요. 어로스 엘리트에서는 안되니까 염두에 두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에브가 2080Ti FTW3 울트라를 넣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게임 용도랑 작업을 같이 하실 때 요걸 넣으라는 거고 여러분이 순수하게 영상 편집만 아니면 음악 편집 뭐 이런 것만 한다 아니면 모바일 게임만 한다 하시는 분은
1660 슈퍼 AMP 정도로 낮추셔도 괜찮습니다. 요걸 낮췄을 때는 200만 원대가 되는 거고, 뭐, 2080 Ti로 왔을 때는 360만 원대가 되는 거죠. SSD는 여전히 EVO 970 노멀 제품, 플러스 아니에요. 추천드렸고요. 포커스 골드 GM750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850 얘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3950도 생각보다 전력 소모량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보드와 합쳐봤자 뭐 270, 260 쓸라나? 그 정도 쓰니까 이걸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케이스는 제가 프랙탈 디자인 메쉬파일을 골라놨는데, S2. 얘는 280은 전면밖에 장착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단에, 장착된다 그러던데. 튜닝 메모리 쓰면 간섭이 생기고요. 그리고 위에 봤던 그 어러스 프로나 아니면은 아수스 터프 프라임 보드도 둘다 뒤에 다그 방열판이 위에 플라스틱 커버까지 있잖아요. 요놈들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장착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으로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쿨링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전면 기본 팩 빼서 상단에 올리고 전면에 280 라디를 다시면은 내부온도가 다소 올라가긴 하지만 케이스가 워낙 쿨링이 괜찮다 보니까 충분히 커버가 될 거예요. 혹은 뭐 H500P로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H500P도 상단에 닿을 때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 놈은. 예, 총 합계 금액은 368만 원 정도 되는 게그 아까 말씀드린 2080Ti를 넣고 3900을 넣고 게이밍으로 짰을 때고요. 3950을 넣으면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작업만 한대 쳤을 때 3900을 넣으면 209만 원 정도 하고요. 1660 슈퍼 넣었을 때 요거를 3950으로 바꿨을 때 250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게이밍 작업이냐 순수 작업이냐에 따라서 그래픽카드를 변경하시고 쿨러하고 케이스는 어차피 다 공용이 되니까 보드하고 내가 조금 더 CPU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3900 대신 3950은 쓰면 되겠네요. 그렇게 360만 원, 200만 원대 AMD 작업용 PC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길게 걸어왔습니다. 마지막 견적. 나는 게임밖에 안 하고 경렬하게 인텔이 갖고 싶다.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상의 인텔 게이밍 PC 400만 원대 9900K에 불렀어요. 아니 이거 위에 KS도 있잖아요. 의미 없습니다. KS 수율 별로 안 좋아요. 5.1, 5.2가 쉽게 들어가면 KS 추천하겠지만 가격? 메리트? 전혀 없습니다. 80만 원 주고 그거 산다고? 아이고 호객님 오셨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9900KF 쓰시고요. 심지어 이 9900KF도 10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70만 원. 단종돼서 S7이가 대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설픈 3열 쓰시면은 에브가 CLC280보다 못하거든요. 여기는 벤치 찾아보면 다 나온 내용이니까. 그래서 에브가 CLC280을 넣고요. 9900KF가 은근히 발열이 좀 심해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Z390 타이치를 넣었어요. 이 타이치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게 히어로 쓰기에는 히어로가 타이치보다 못해요. 오버해보시면 알 거예요. 가성비가 진짜 떨어지고 생각보다 전원부 발열도 심하고 별로예요. 아펙스 쓰자니 아펙스 품절, 간나 쓰자니 간나도 품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히어로 쓸 바에 그냥 타이치 쓰세요. 타이치는 탈자락이라 불릴 정도로 오류도 적은 편이고 오버클럭도 잘 되고 전원부 온도도 착하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G3키 트라이던트 G CL14 제품은 기본 베이스 잡았어요. 격렬하게 게임밖에 안 하지만 왜 32기가를 넣었어요? 이거는 한번 사면 오래 쓰실 거 아니에요? 400만 원 줬는데 슬쩍 금방 팔진 않겠지?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좀 고사양 게임 나온다 생각도 하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인텔 가야 되는데 작업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32기가로 증설했습니다. 이거 두 개의 가격이 다르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아 위에 건 16기가고 밑에 게 32기가요. 아이고 이거 오타났네. 그래서 그 게임밖에 안 한다 하신 분은 위에 거 사시고 밑에 거는 작업하시는 분들 위해 32기가 넣어둔 겁니다. 가격도 따로따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이 가격에는 이제 예산 신경 쓰지 말고 갤럭시 호프 쓰거나. 근데 호프가 지금 안 들어온 지좀 오래됐더라고요. 호프가 없어요. 에브가 2080Ti를 추천드리는 거죠. FTW3. 이거 말고 하이드로 있는데 하이드로 제품은 고질적인 펌프 소음으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최상위 제품 중에 최고봉은 현재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는 FTW3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벌써
알잖아요. 가성비 포기했으니까 그냥 970 에버 플러스 넣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예산 아낄 거면은 970 에버 사도 됩니다. 시소니 850 GM을 넣었지만, GX를 넣었지만 이걸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GM 750으로도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H500M을 넣었어요. 아시죠? 현존하는 기본 쿨러 상태일 때 가장 쿨링이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 이 제품 5V RGB가 있어서 이쁘기도 하고요. 보드 연동 안 해도 별도 리모컨 위에 눌러서 색감 변경도 가능합니다. 쿨링도 뛰어난 편이고 상단에 3연수 수냉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타이치 제품 장착 시에는 위에 상단 280이나 360 장착 시 아무 제약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가격은 거의 400만 원대네요. 396만 원. 하이엔드급 HEDT 급의 PC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조합입니다. 어디에서? 게이밍에서. 작업이나 게이밍 어디 하나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뭐 작업이야 인텔이 AMD에서 처진 좀 됐죠. 당연히 3950이 훨씬 좋겠지만 어쨌든 인텔밖에 갈수 없는 분들을 위해 짠거 치고는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9900K는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또 다른 편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공임비가 다소 추가로 많이 들 거예요. 9900K 또 다른 좀 고가로 봤거든요. 10만원씩 받는 것 같던데. 거기다 오버도 하고, 뭐, 조립도 하고, 윈도우 설치도 하면 공임비가 꽤 많이 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추천 안 합니다. 나라면 이거 산다. 아시겠죠? 나라면 이거 삽니다. 그리고 둘다 현재 시점에서 사는 거는 사실 똑똑한 짓이 아니에요. 신제품 나오는 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이렇게 1월 견적. 와, 1시간 20분쯤 됐나요? 견적을 여러분한테 다 설명을 드렸네요. 의무사항이 있거나 제가 틀린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요 견적표는 아시다시피 제가 맨날 공유해드려요. 어디? 우리 카페. 카페 다음에서 신성재라고 치면 나오는 카페가 있거든요. 회원가입 안 해도 얼마든지 파가실 수 있으니까 마음껏 파가서 나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배가 땡긴다. 여러분, 추천 눌러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깔끔한 2월 견적으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신제품이 2월에 나오길 바라며 1월 견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